그때 어떤 형이 그랬어. 아, 그럼 지방은 죽으라는 얘기냐. 지방 균형 뭐,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.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. 우리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, 그리고 특화를 시켜야지.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? 강원도. 예전에 그, 박근혜 키드 그, 그 형이 그랬어. 강원도에다가 뭐, 물류적을 하고, 면세구역을 만들고 막 하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황당한 얘기지. 물류를 그냥 지 맘대로 물류가 딱 생겨? 물류는 자연의 법칙이야. 그 길목에다가 딱 지어야 된단 말이야. 강원도는 관광이야, 무조건 관광. 강원도에다가 인천 수출하는, 뭐, 인천에다가 수출하는 뭐, 있잖아. 항만 만들고 하면 되겠냐? 그럼 이렇게 뺑! 돌아가지. 안 되는 거거든. 어? 그리고 우리나라는, 나라가 이게 조그만해. 이렇게 조그만다 이러다가 면세구역을 딱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. 부산에서 그거 사러 간다니. 거기서 사러 간다니까.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. 미국은 원체 주가 크잖아. 주가 뭐 우리나라마다 크기 때문에. 면세구역 때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긴 가잖아. 그잖아. 어? 그 오레곤으로 막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가잖아. 그 면에 있는 사람은 그 넘어서 간단 말이야. 사러.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. 그럼 우리 주말에 다 강원도가 원주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코스트코 그 면세구역 가서 그 왕창 사갖고 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다 거기서 살고 그럼 나머지 다 죽는 거야. 이런 그런 거니까. 특화를 하면 돼.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 농업 있잖아. 농업 특화 도시 딱 만들고. 어? 그리고 동남부 같은 경우는 또 조선이라든지 그런 거 특화 도시를 만들고 자동차 공업 이런 거 특화 도시를 만들고 이미 근데 그렇게 특화 도시가 돼 있는데 산업이 쇠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산업이 쇠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동 경쟁력을 올려야 돼.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시대적 트렌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거는 노동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거야. 맨날 요새 노조 뉴스 나오잖아. 매일 노조.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안은 이거 조금 눌러놨다가 이제 아유 너무 간다. 스탑. 스탑. 그런 거라니까. 어쨌든 지금 나는 건설주를 그래서 좋게 봐. 왜냐면 눌릴 만큼 눌렸어. 망할 만큼 망했어. 나 완전히 세대했어. 그러니까 자연 반등 나오잖아. 반도체도 그거야. 또 빠졌거든. 지금 4달러까지 깼거든. 요원해. 지금 언제 반등할지.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딜 지금 반도체 오르려고 하면서 막 오르면 막 갔다가 막 패드기 막 치는 거야. 언젠간 가겠지. 그런 것들을. 나 언제일지 나는 대략은 알지. 내 부동산도 대략은 언제일지 아는 거야. 지금. 더구나 이런 사이클 산업은 아예 안 되는 건 없어. 근데 오늘 부동산 얘기는 아니야. 또 주식 얘기로 갔네. 부동산 얘기는 조금 더 데이터가 이제 정신승리 못하게끔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게 다 모든 게 일맥상통이에요.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대략 어디까지가 바닥이고 어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. 그 내가 바닥쯤에서 어 이쯤이면 됐네 이렇게 사는 거거든. 근데 확실히 투자 심리는 안 좋아 지금.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아. 그건 이제 사람들 많이 마음이 다쳤어. 아니 지표가 나오면 계속 막 최악으로 나오니까. 근데 또 회사들 빌리에서는 또 바닥으로 다쳐. 난 대략 이해가 돼. 난 최근에 메일도 있잖아. 되게 멀리서 메일 보내주셨는데 사업체가 큰 게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.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임대 적은 거야. 근데 그 왜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지 알 것 같아. 막 그거 보수 유튜버들도 보고 막 이것저것 보고 뉴스들 보면 암울하잖아. 막 무섭잖아. 어? 그러니까 이제 막 물어보. 근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 드렸냐면 그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. 그냥 참조만 하시라고. 근데 딱 봤더니 위치가 꽤 괜찮아. 그래서 나 같으면은 그냥 뭐 굉장히 유명한 데니까 가겠다.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를 그 사장님이 물어보신 거는 그 지금 그런 대외적인 이런 것들,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,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 무너지는 것들, 그리고 이제 그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그거를 정리하고 싶은 그게 약간 느껴지더라고.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. 근데 항상 우리가 장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지금 거기서 올 때까지 왔어. 갈 때까지 2020 왔잖아. 갈 때까지 PBR 0.8 딱 0.8이더라고.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. 근데 아니 까도 여기서 까는 건 아니지. 여기서 까는 건 아니야. 그럼 그 전적이 진짜 까버리지 그냥. 여기서 까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아까 그 환율도 적었지만 아니 왜 그럼 진작 사라. 아니 1,000원에 사라 그러지. 천 우리 거의 초반 완전 뭐 천 몇 원까지 간 적 있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꼭 보면은 뭐 다 나오면은 그때 그러는 사람도 있다니까. 아니야 지금 반대로 지금 장이 이제 좀 슬슬 올라가고 있어. 내일 쉬지. 이제 장이 지금 어제 양봉 세게 나오고. 어? 내일 안 쉬어. 내일 안 쉬어? 내일 안 쉬냐? 어 목요일에 쉬는 건데 내일은 일하고. 아 내일 화요일이야? 내일 수요일이야. 아 내일 수요일이야?
나 이거 수요일 옷 입은 건데. 내일 수요일이야. 야, 나 오늘 나 화요일인 줄 알았어. 아니 나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. 아 그러냐? 아 그래 나 오늘 아 자기 이제 저기 내일 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세게 까나 막 이제. 아씨. 아 이거 뭐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에 라이브나 할까 막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요거에 신경 안 쓰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기로 했잖아.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적체가 되니까 아 그래 일주일에 두 명으로 늘리자. 두 명 됐는데 이번 주에는 세 명. 사실 세 명이 아니라 좀 많아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이거? 원래 내가 이거 저건 아닌데. 아니 근데 좀 받았어. 근데 그걸 갖다가 바로 막 답장해가지고 아 언제 됩니다 막 해가지고 내가 성격이 좀 또 그래. 잔악계야. 아니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를. 이거 영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막 흐르고 있어.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이거 지금. 다음 주는 점점 막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. 그래 내가 방송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유명해질까 봐 좀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좋은 채널도 막 소개시켜잖아. 안 가. 아니 안 가. 막 예를 들어 댓글에서 아, 부동산 얘기 싫어 여기 부동산 막 얘기하잖아. 그러면 손 내쉬면 좀 어디 좀 가졌으면 한 거 왜 우리 채널은 그게 없는 거냐. 구독 취소가 왜 없냐. 미치겠다. 안 간다니까. 어쨌든 지금 그랬는데 봐 지금 이제 슬슬 봐봐. 만약에 좀 올랐으면 조금 차이 슬슬 할 때가 좀 됐지. 그러다가 한 2150만 이런 데 가면은 오히려 거꾸로 좀 챙겨야 되는데 맨 거꾸로 하는 거야. 여기서 막 이제 2250 딱 될 때는 첫 번째 상담하고 두 번째 딱 맞고 야 이제 간다 가자 해가지고 배버리지 빠이빠이 써가지고 막 직벽돌아 맞고 와 하다가 여기서 2000 저 떨어지면 2000 여기 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막 내릴까. 그게 왜 그러냐면 내재적인 가치를 모른다니까. 그래 부동산이 똑같아요. 부동산도 지금 막 장기 하락하고 뭐 부동산이 장기 하락할 수도 있어. 근데 장기 하락하면 왜 장기 하락하는 줄 알아? 네. 우리나라 일자리 초토화되면 장기 하락하는 거야.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. 장기 하락하는 게. 알겠지? 주식도 필요 없는 거야. 내가 근데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날 때는 주식은 3분의 1 토막 났어. 이해됐지?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. 그게 3분의 1 토막 난 거란 말이야. 어느 내릴 때 내린 다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. 정책 기조 바꾸면 건설주도 날아가고 이거 그냥 쭉쭉 날아간다니까. 지금 여기서 정책을 갖다가 더 부동산 죽이게 하려잖아? 그러면 하나 남았어. 뭐? 아, 두 개 남았다. 1번 사유재산 몰수. 가져와 국가를 기속합니다. 딱 몰수. 그 다음이 뭔지 알아? 네. 그 다음에 죽창을. 인민.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. 저 새끼 자본가예요. 막 죽창으로 이제 죽이는 거야.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지금 더 나올 게 없어. 할 게 없어.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막 듣도 보도 못한 규제랑 듣도 보도 못한 막 그 징벌적 과세 막 다 집어넣었잖아. 처음 보는 세상이다 정말. 아니야.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해보니까 또 아니다 하는 것도 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내수 좀 폭망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 이게 나는 항상 균형이 생각하거든. 이게 그 메트로놈 있잖아. 이렇게 가야지.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만 가. 그리고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잖아. 너무 한쪽으로 쏠려도 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.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쏠렸으면 좋겠는데 난 솔직히 그 자본주의 좀 민주화가 좀 되고 그런 거. 아 나 오늘 너무 길은데 화요일인데 큰일 났다 이거. 아 요즘 장이 좋죠? 근데 좀 괜찮아지셨을 거야. 아, 내가 괜찮으면 분명히 괜찮아졌을 거야. 그리고 이거 또 말씀드리지만 난 절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 추천주 아니야. 어제 내가 서울 옥션 사고 했다 했잖아. 오늘 조금 올랐어. 이거 추천주 아니야 이거. 형들 절대 사지 마. 이거 진짜 진심이야. 진심이야. 난 이제 텔레그램 형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 산다고만 얘기하지 사세요 파세요 이런 얘기 안 해. 나 가끔 막 저거 뭐 해서 했어요. 그리고 그거 먹었다고 저한테 후원해 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이게 진심이야. 그냥 방송이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나 이거 수익 내. 그러지 마. 그거 갖고 저기 저 괜찮아 아직 저 힘들면 얘기할게. 힘들면 강연 파리도 좀 하고
강연도 좀 팔고 하면 되니까 힘들면 얘기할 테니까 뭐 내가 한 걸로 왜냐면 그걸로 내가 얘기한 거 갖고 수익 냈다고 나한테 돈 주면 만약에 그걸로 떨어지면 또 나 원망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부담 없이 지금같이 그냥 가늘고 길게 우리 저 구독자도 더 늘지 말고 주변에 홍보 안 해줘도 돼. 그냥 가늘고 길게 이렇게. 그럼 형님 이 잔악계 동생은요 자본주의에 충실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 들어가세요.